다 왔어.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들어가 보자.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 볼게요. 짠. 여기는 카페랑 상품샵, 굿즈샵. 하고 보자. 여기 열려가지고 여기서 음료 주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. 하나 가보자. 먼저 가 있었어? 여기는 메론이집. 여기는 우리 친친아집. 이거는 토끼 기니피그랑 거북이네 집. 여기가 저희가 따로 지낼 수 있는 방입니다. 수다의 가족들의 방을 보러 갈 거예요. 와, 너무 이쁘죠? 제가 3D로 봤었는데 너무 실제로 구현이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. 너무 이뻐요. 자, 이쪽은 절차라떼 모카 토피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고요. 여기도 엄청 넓죠? 자, 일단 첫 번째 방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방. 자, 청소한다고 조금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예요. 돌체라데 목간에 그 비밀의 방 가는 길이 있었잖아요. 여기도 똑같이 개구멍 만들었고요. 안쪽에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. 짜잔. 원래 있던 비밀의 방보다 훨씬 커요. 모카랑 토피가 귀여운 아기 수다를 낳게 되면은 돌보는 산실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. 평소에는 이제 밤에 자는 공간으로. 이쪽 방 엄청 크죠? 이제 모카랑 토피가 아가를 또 낳을 수가 있으니까 두 달에 여러 마리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커다란 방을 준비를 했습니다. 들어가 볼까요? 굉장히 엄청 넓어요. 넓고. 자, 이쪽 방은 기계실. 아쿠아리움에서는 LSS실이라고 하는데 수다 수조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여과장치가 있는 방이에요. 여기도 완전 그냥 막 돌 있고 공사판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1차로 이렇게 바닥 작업을 했습니다. 이제 울타리도 올라가고 멋있는 운동장으로 바뀔 거예요.